속내 공원의 도롱뇽, 50번째 영상입니다. 우선 이전 영상들을 보십시오. 특히 도롱뇽 유생 사냥에 성공하는 장면을 담은 21번째 영상, 도롱뇽 유생 사냥에 실패하는 장면을 담은 38번째 영상, 올챙이 사냥에 실패하는 장면을 담은 46번째 영상을 보십시오. 한 도롱뇽 유생을 20분 동안 롱테이크로 촬영했습니다. 제가 제대로 봤다면 그동안 사냥을 5번 시도해서 모두 실패했습니다. 이전에도 도롱뇽 유생이 몇 분 동안 가만히 있는 경우를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그냥 쉬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유생의 행태를 보니 사냥을 위한 잠복 근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냥감을 찾아 헤매는 전략에는 사냥감과 많이 마주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보입니다. 반면 한 곳에 가만히 있으면서 사냥감을 기다리는 전략에는 사냥감에게 들킬 가능성이 작다는 장점이 있어 보입니다. 이 두 전략과 관련하여 도롱뇽이 얼마나 정교하게 진화했는지 궁금해집니다.
지금부터는 원본 영상입니다.